9억 원, 8억 4천만 원, 6억 6천만 원. 공모주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대출까지 동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직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고액을 날렸죠. 대출까지 끌어쓴 거라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와이프한테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가장들. 은퇴 자금으로 재테크라도 해보려던 절박함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딸 2억에 원까지 다 풀었는데 그래 생활비 좀 벌겠다고 잔뜩 들었다가 뭐 폭망하게 된 꼴이더니 이래 저래 모아놨던가 한 번에 다 털어먹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투자했다는 B 씨는 사실을 알고도 보듬어준 가족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사기당한 건 좋은데 아빠가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 하나는 괜찮아. 근데 두 개 다 다치면 그때는 아빠 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겪지 않도록 아빠가 좀 빨리 회복을 해주세요. 사기당한 피해자임에도 자신을 탓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저죠. 욕심이 많으니까. 저는 평생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피해자들은 경찰이 빨리 범인들을 잡아 한 푼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 후 기자에게 도착한 이메일. 자신도 피해자라며 신고 방법을 묻습니다. 밤사이 피해자는 3명 더 추가돼 53명, 피해액도 101억 4,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피해자 중에는 피해액이 9억 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3살 정도 됐는데 처음 피해자방을 만들었을 때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수가 지금은 현재 53명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수법에 공모주나 거래소 앱 같은 새로운 미끼를 결합시킨 방식으로 보인다며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해 전국의 피해자 신고를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당들은 보도가 나간 지금도 같은 광고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보낸 통장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단돈 10만 원만 당해도 바로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투자 사기는 영장까지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보이스피싱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우선 정지하고 뭐 조사를 하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이 강화되자 그 조직들이 투자 사기 범죄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30%가량 줄어들고 투자 사기가 그만큼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동일한 사기 조직인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상장 종목 중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 투자자 A씨는 스스로를 외국인 기관 세력이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개인은 1억 원을 예치해도 공모주를 몇 주밖에 배정받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맥쿼리 증권이라는 데고 기관 세력이랑 3자 연합을 해서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배정받고 우리는 이렇게 현혹을 시키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은 2만 5천 주. 주식 가격만 5억 원에 달했습니다. 2만 5천 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거 한 방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죠. 그래서 억지로 돈이 없지만 정말 빌리고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대출까지 받고 했는데. 상장 당일 150% 상승하며 7억 원 넘는 수익을 얻는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뒤이어 다른 공모주도 수억 원어치 배정받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16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을 때가 되자 말이 달라집니다. 수익의 10%를 먼저 수수료로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6천을 내라는 거였죠. 근데 제 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빼질 못하고 또 내라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그걸 제하고 주면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낸 투자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할 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모주 배정부터 벌어들인 수익까지 모든 게 가상의 시스템에서 꾸민 가짜였습니다. A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수만 50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1인당 평균 2억 원, 많게는 8억 4천만 원까지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공모주 특성상 투자가 몰린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은퇴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저축하고 모아놓은 돈, 그 다 여기에 들어갔고요. 아빠가 좀 어리석어서 아빠가 너희들 돈을 좀 빌려줄게 라고 해서 가져왔고 친구한테도 빌렸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한 터라 피해자들은 비상한 독촉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당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 기자, 피해자들 사기 조직을 어떻게 접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같은 SNS 보다 보면 이런 광고글 수시로 뜨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유명인의 사진을 앞세우고요. 보시는 네. 것처럼. 그리고 책을 주겠다고, 책을 공짜로 주겠다면서 미끼로 썼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텔레그램방으로 초대를 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것만 갖고 속을까요? 또 다른 뭐 유인책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앱을 하나 깔도록 합니다. 네. 바로 지금 나오는 앱인데요. 들여다보면 일반 증권사 앱과 비슷해요. 투자금을 보내면 이 앱에 실제로 그만큼이 예치금으로 잡히고요. 나의 계정도 있는 거고요. 네. 일반 증권사 앱과 똑같이 뭐 종목 거래 내역부터 공모주 배정받은 내역까지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중간중간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거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돈이 진짜 출금이 될까? 그게 제일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초기에 한두 번은 1,200만 원 정도 요청을 하면 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금을 해줬고요. 믿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사기를 치는 텔레그램 방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일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수익을 인증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의심할 틈을 주지 않은 거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걔네들 다 그렇게 바람잡이 해가지고 나 50억 넣네, 30억 넣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돈 찾았네. 이게 다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심지어는 공모주 배정을 막 만주, 이만주씩 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나는 이거 다 받지 못하겠다, 절반만 받겠다 그러면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배정을 못 받게 된다. 당신 때문에 이 나머지 49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다 어그러진다 하면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방에 있는 50명 중에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속이기 위한 50명 세상에. 투자자 방이 피해자 숫자만큼 존재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49명이 저렇게 짰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기관 세력을 사칭했다고 아까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범죄에 이용이 된 건데요. 실제로 사기의 결정적인 빌미가 됐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390만 주를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기관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쟁률이 낮겠죠. 네. 이렇다 보니 나는 외국인이라 왕창 받을 수 있으니 받아서 너한테 몇만 주 줄게 라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들어보시죠. 네네. 공모주라는 그거에 전부 다 그냥 다 당한 것 같아요. 공모주 뭐 한다고 해서 덜컹 이만큼 키워서 수량을 주다 보니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한번 넣었어요. 그러나서 갑자기 수익이 이만큼 생긴 것 같아 혹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당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광고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기꾼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죠?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